자, 지금부터 이지링크 레벨 5 유닛 9 스윗 잡스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스윗은 맛을 표현하는 단어죠. 달콤한, 단이란 뜻이에요. 단 또는 달콤한. 자, 그리고 뒤에 jobs라고 나왔는데, 자, 원래 job, job 이란 단어가 직업을 가리키고, s가 붙으면 뭐가 된다? 이름 뒤에 s가 붙으면, 뭐뭐들, 몇 개를 가리키는, 두개 이상의 물건에 이제 붙여서 여러 개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sweet jobs 하면은 달콤한 직업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달콤한 직업들. 자, 그림을 보니까, 이제 요리사들이 뭘 만드는데 뭔가 이제 달달한 그런 음식들을 만드는 직업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I am a chocolate maker.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자,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단락마다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직업 이름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I am a chocolate maker 했으니까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할때 I am 이라고 씁니다. 뒤에 chocolate maker. 우리 초콜릿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maker 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동작을 나타내는 말 뒤에 자, er을 붙이면 뭘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예를 들면 댄스 있죠, 댄스. 춤추다란 뜻이죠. 자, 거기에 er을 붙여야 돼요. 근데 e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r만 딱 붙여줘. 그럼 뭐가 돼? dancer이 되죠. 자, dancer가 뭐야? 그쵸, 춤추는 사람이죠. 무용수를 dancer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선생님. teach가 가르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er을 붙이면 teacher, 그쵸? 선생님이 되는 거고. 또 너희들 잘 알고 있는 sing, 노래 부르다. 여기에 또 er을 붙이면 singer가 돼서 뭐다? 노래 부르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aker 했으니까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나는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I work in a chocolate shop. 자, I work 했어요. 자, 너희들이 이 단어를 참 헷갈려 하더라고. 어떤 거랑 헷갈려 하냐면 바로 walk랑 헷갈려요. walk. walk는 걷다라는 뜻이죠. 걷다. 얘는 발음도 work. R이 있으니까 이제 혀를 안으로 말아줘야 돼요. work. 자, 이게 뜻이 일하다. 직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나는 일을 해요. 이랬으니까 뒤에는 어디서 일하는지 나타내 주겠지. 자, in이나 at 같은 거는 장소를 나타낼 때 앞에 쓰여서 어느 곳에서라는 뜻이니까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일하냐면 a chocolate shop, 초콜릿 가게에서 일합니다. 상점에서 일합니다. 초콜릿 만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데서 일해야겠죠. I make chocolate every day. 나는 만듭니다. make, 만들다. 초콜릿을 every day. 자, every라는 말은 원래 모든 또는 매라는 뜻이에요. 매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매번 지각이야. 라고 할때 모든. 근데 뒤에 day가 붙어서 날인데 every day니까 모든 날. 다시 말해, 요 단어는 매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매일 초콜릿을 만들어요. My chocolate is like art. 나의 초콜릿은 이다. 자, 이다 나온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이다 나온 다음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 또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 is가 나왔기 때문에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다시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동사가 아니라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라는 요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봐야 돼요. 내 초콜릿은 뭐와 같다? 뒤에 있는 art, 예술과 같아. 예술 작품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단락에 나온 sweet job은 바로 chocolate maker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I am a cake artist. 나는 케이크 예술가입니다. 자, artist 할때 여기
IST 보이죠? 자, IST도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 우리 어디서 봤냐면은 여러분 피아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피애니스트라고 하죠. 피아노에다가 오를 빼고 IST를 붙인 거야. 피아니스트, 우리가 말하는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첼리스트. 첼로잖아, 원래는.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을 첼리스트라고 해요. 첼리스트. 그러고 보니 약간 예술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스트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케이크를 장식하는 예술가입니다라고 했어요. I work in a cake shop. 아까 그 사람은 초콜릿 샵에서 일한다 했는데 이 사람은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라서 케이크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I decorate cakes every day. 자, decorate는 장식하다 이런 뜻인데 요즘에 뭐 생일날 이렇게 뭐 장식 많이 하죠. 풍선도 달고 리본도 묶고 이런 걸 데코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장식품을 가리키는 말을 데코레이션. 장식하다는 decorate. 그래서 케이크를 장식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이니까 매일 합니다. I'm making sugar flowers now. 자, 나는 누구입니다 할때 I'm 쓰는데 뒤에 making 이렇게 나왔죠. making. 요 단어는 make에 ing라는 게 붙었는데 ing, ing 이런 뜻인데. 자, 영어에 ing를 언제 붙이느냐? ing을 언제 붙이느냐? 만들고 있는 중을 표현하고 싶을 때 make에 ing를 붙여. 자, 뭐든 앞에 어떤 동사가 나오잖아. make가 아니라도. 동작을 가리키는 말에 ing이 붙어 있으면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sing 뒤에 ing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노래 부르고 있는. 위에 배운 그대로 써볼게요. dance도 dancing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설탕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Now, 지금. 나 지금 설탕꽃 만들고 있어요. 설탕꽃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꽃 모양인데, 실제로는 이제 설탕인 거야. 달고나 만들듯이 있잖아. 설탕을 녹여가지고, 뭐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무늬를 만드는 거죠. 뭐 선생님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탕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사탕. 사탕도 알록달록 예쁜 모양으로 만들잖아. 그런 걸 이용하는 거겠지. I am a pastry chef. 나는 pastry 주방장입니다. 자, 요 발음 주의하세요. ch 뒤에 이렇게 e가 오면요. ch는 ch 소리가 아니라 sh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chef 주방장을 말해요. 주방장입니다. 자, pastry 주방장입니다. pastry는 그 빵의 한 종류인데요.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그빵 만드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만든 빵을 우리가 파스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빵 만드는 주방장이다. I work in a restaurant. 자, 이분 어디서 일한다? Restaurant, 식당에서 일한다. I make desserts every day. 자, 이분은 나는 만들어요. 디저트를, 후식이죠. 후식을 매일 만들어요. My apple pie is amazing.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apple pie인데, pastry 전문가니까 여기 이빵 자체는 pastry. 그래서 apple pie 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빵이 pastry 빵이고요. 사이에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보이지? 자, 이게 사과야. 사과를 이렇게 잘게 찹. 이렇게 다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안에 넣는 거예요. 나의 애플 파이는 어메이징 하다. 자, 어메이징은 우리가 놀라운, 굉장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말은 엄청 맛있다 그 얘기 아닐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했어요.